화산 속보입니다. 필리핀의 피나토보산 화산이 11월 30일 화요일에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최근 부리고리 국가들의 지진들이 요동치는 가운데에 필리핀에서도 최근 26일에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27일에 규모 5.2와 4.7의 강진 그리고 11월 30일에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결국 필리핀의 피나토보산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피나투보 산은 필리핀 북쪽 루손섬에 있는 활화산으로 1991년에 폭발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화산 폭발 지수 6에 해당했는데 화산 분출로 인해 칼데라가 생겼으며 사망자는 130여 명으로 화산재로 인한 피해보다도 화산 이류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피나투보 산은 1993년 마지막으로 분출하였으며 11월 30일에 대폭발을 한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규슈 지역의 활화산들이 계속해서 산체 팽창을 하고 있고 화산성 지진들이 연속 발생하는 가운데 필리핀의 화산 폭발은 일본의 화산 폭발과 지진에 대하여 더욱 큰 우려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